안녕하세요. TV 이후 다정다감입니다. 가슴을 설레게 하는 성찬절도 이제 지나고 2019년도 이제 단 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도 정해보고요. 그리고 남은 시간 가족 지인들과 함께 2019년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은요, 어떤 알찬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는 이번에 겨울방학을 맞아서 아이들과 함께 가보면 정말 좋을 만한 곳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소식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들 크리스마스 때 멋진 선물 받으셨나요? 선물도 선물이지만 이 포장이 예쁘면 받는 사람도 또 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은데요. 이번에 제가 누구나 아는 재료로 흔치 않은 멋진 포장을 선보이는 금손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아직 연말 선물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미리 해피 뉴 이어! 여러분,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정다감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함께 일하고 계신 제작진분들, 제가 드릴 건 없고 행복한 기운 팍팍 쏴드립니다. 팍팍! 그 좋은 기운 받았으니까 저희도 선물 하나 드릴게요. 오, 선물이요? 아, 제가 이걸 바라곤 한 건 아닌데 주신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주시죠. 어? 어머. 우와, 이게 뭐예요? 야, 이 포장지부터가 뭔가 고급진데. 한번 풀어볼까요? 쇼. 어? 포장지가 또 있네. 자, 뭘까? 잠시만, 잠시만! 뭘 주시길래 이렇게 꽁꽁 싸매셨어요? 한 번만 더 풀어볼게요. 마지막! 어? 잠깐만. 아니야, 뭐가 있겠... 뭐야? 와, 피디님. 그렇게 안 맞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아, 너무하신다, 진짜. 아. 그게 아니고, 오늘 네. 그 들고 계신 보자기가 주인공이에요. 에? 얘가요? 오, 보자기가 주인공인 건 생각도 못 했는데요? 궁금한데, 빨리 가볼까요? 보자기 가져가셔야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많이도 주셨네. 보자기의 변신은 무대, 전통의 미가 물씬 풍기는 보자기 아트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보자기가 주인공이라니,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대전 관저동에 위치한 한 갤러리를 찾아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제가 이 보자기를 오늘 선물 받았어요. 보자기가 주인공이라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아, 보자기 아트 때문에 오셨군요. 보자기 아트요? 그게 뭐예요? 이게 보자기 아트입니다. 아, 제가 아까 받았을 때도 이런 매듭 모양이었군요. 이렇게 멋진 매듭을 짓는 게 보자기 아트군요. 네, 맞습니다. 다양한 종류와 색감의 보자기로 매듭을 지어 만든 보자기 아트. 보자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술 작품의 재료로 사용된다니 봐도 봐도 놀랍더라고요. 아, 이 작품들을 보니까요, 선생님. 보자기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재료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 보자기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보자기가 배려와 포용의 의미를 갖는다는 데에서 매력을 느껴서 보자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배려와 포용. 이 보자기가 그렇게 심오한 뜻이 있었군요. 아, 이 멋진 보자기로 어떤 작품을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가볼까요, 한번? 오, 안녕하세요. 오, 이분들은 누구세요? 보자기 아트계 금손들이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고의 셀러 모서인입니다. 예쁜 보자기 담당 김민경입니다. 비주얼 담당 도지현입니다. 비즈니스 담당 김혜진입니다. 부와 명예를 담당하고 있는 이현일입니다. 보자기 아트계에선 최고지만 방송은 아직 초보인 회원들, 부끄러울만하죠. 다들 하나씩 담당하시니까 저는 이 보자기의 패션을 담당하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보자기 제작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 보자기로 지을 수 있는 매듭이 몇 종류나 되나요?
보자기로 지을 수 있는 매듭은 약 60여 가지가 됩니다. 60여 가지나 된다고요? 네. 와, 대단한데요? 그러면 이 선생님들이 그 중에서 또 주특기로 잘하는 게 하나씩 있으실 것 같은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도시락 손잡이 매듭에 자신이 있습니다. 물건을 보자기로 잘 감싼 뒤 손잡이가 될 부분을 돌돌 감아 묶어주는데요. 그 다음 남은 천을 넣어 마무리해주면 도시락 손잡이 매듭 완성이요. 이거는 근데 도시락 가방이라기보다는 신상 백 같은데요. 2020 SS 시즌 도시락 손잡이 가방 꼭 기억해주세요. 이어서 선보이는 매듭은 그 이름도 화려한 화려 파티 매듭. 이름에 걸맞게 화려한 색감의 보자기로 리본 매듭을 지었는데요. 마치 한 마리의 나비 같죠? 아, 제가 이 화려 파티 매듭 맺고 파티 한번 다녀왔거든요. 정말. 선생님께서는 어떤 매듭을 보여주실 건가요? 저는 전통적인 아름다움 있는 상투 매듭을 보여드릴게요. 차분한 색감의 보자기로 모양을 잡아준 뒤 머리를 따뜻 베베 꼬아 묶어 쭉 당겨주면 상투 모양을 닮은 상투 매듭 완성! 마지막으로 보여줄 매듭은 바로 정매듭. 보자기의 네 귀를 서로 단단히 엮어 만들어주는데요. 주로 예단 매듭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 색다르게 변신하는 보자기 아트의 세계. 정말 재밌죠? 이 보자기 아트 어떻게 알고 처음에 시작하게 되셨어요? 보시고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 이제 낫게 되면은 이제 진짜 좋아하고 행복하고 재밌는 일을 해야겠다 이제 마음을 먹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보자기를 만지게 됐죠. 아, 선생님에게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 보자기. 이 보자기를 만지면서 좀 삶이 변화가 있을까요? 사람이 좋아하고 행복하고 뭐 재밌어하고 그런 일을 하면 되게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좋아하는 보자기를 함으로써 마음적으로나 몸적으로나 너무너무 좋습니다. 와, 안 그래도 이 매력적인 보자기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요? 네, 너무 멋지죠. 이 멋진 보자기의 세계로 저를 이끌어주신 선생님이 계세요. 어? 혹시 여기 계신가요?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오, 박수로 모십니다. 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훌륭한 제자분을 양성해주신 선생님께서는 이 보자기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인 그 의미는 복을 싸서 선물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싸서 선물을 하는 거는 사람이 사람에게 선물을 하는 것도 있고 이제 마음과 마음이 전해지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 선물의 의미를 더 많이 담는 게 보자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이렇게 이 보자기로 맺어진 선생님들의 인연이 이 매듭처럼 아주 단단하고 끈끈하시네요. 와, 대단하십니다 진짜. 알면 알수록 그 의미 또한 아름다운 보자기 아트. 이번엔 저도 직접 만들어보고 싶더라고요. 어머,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눈과 귀로만 보자기 아트를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 이 손으로 어떻게 배워볼 수 없을까요? 네, 배워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준비물은 뭐가 필요할까요? 이 보자기 한 장이면 됩니다. 보자기요? 그럼 저는 어딨지? 이 무기랑 찌를 준비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당황하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배워볼 매듭은요, 초보자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도시락 손잡이 매듭이었는데요. 중심을 잡아 물건을 감싼 뒤 손잡이가 될 부분을 돌돌 말아 묶어주면 완성! 참 쉽죠? 그러면 첫 번째는 중심 잡기. 스승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아 차근차근 매듭을 묶어봤는데요. 손재주 없는 저도 꽤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더라고요. 짜잔! 제 생애 처음으로 만든 보자기 아트입니다. 선생님, 어떤가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야, 이렇게 칭찬까지 받았네요. 여러분, 연말에 선물 정말 많이 하잖아요. 이 보자기 아트로 여러분의 선물만 이렇게 눈에 톡 띌 수 있게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당신도 센스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 덕분에 보자기 아트도 많이 보고 또 배워봤는데 근데 또 이게 제가 혼자서만 알기엔 너무 아쉽거든요. 다 같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럴 줄 알고 준비한 게 있어요. 준비한 게 있다고요? 네. 어디요? 따라 나오세요. 가볼까요?
먼저 나와 뭔가를 준비 중인 선생님들. 뭐 하시는 거죠? 아우 추워. 아우 선생님, 전시회 간다면서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연말 기분 나게 보자기로 트리를 만들고 있어요. 어머나 세상에, 이것도 보자기로 만든 거예요? 네. 와, 너무 예뻐요. 근데 아까 전시회 보여주신다 했는데 이게 작품 단가요? 설마 이게 달까요? 오, 그러면 전시회 더 많이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럼 같이 보러 가볼까요? 갈까요? 갈까요? 다섯 명의 보자기 아트 회원이 모여 기획한 이번 전시회는요, 보자기가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와 보자기의 전통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작품을 보는 눈빛이 아주 애정이 뚝뚝 떨어지시는데 이 작품과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아, 집에 아내가 만들었다고 해서. 아, 남편분이시군요. 아, 예. 아, 이거 보니까 되게 뿌듯하실 것 같아요. 이거 어떠세요? 평상시 손재주고 있었는데 작품도 보니까 그 저의 기대에 부응합니다. 아, 역시 애정이 이렇게 묻어나시네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멘트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뭘까요? 여보 고생했어, 사랑해. 이러니 멋진 작품이 탄생할 수밖에 없겠죠? 와 선생님, 이거 너무 화려하다. 이건 어떻게 만든 거예요? 이 작품은요, 안감은 이제 한색 보자기고 겉에는 이제 분홍색 보자기를 같이 붙여서 이걸로 이제 예쁘게 꽃을 만들어서 매듭 지는 거예요. 아, 네. 그럼 이게 붙인 게 아니라 이 한 장으로 만든 거예요? 네. 와 너무 대단하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 네. 쌍놀이개가 달려있는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예단으로 드리는 이불을 이제 아름답게 포장을 한 건데요. 이제 격식과 예를 갖추면서 아름다움을 더 표현하기 위해서 놀이개를 달아주었어요. 와, 이렇게 보기만 해도 예쁜데 받는 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맞아요. 이것도 색깔이 이렇게 다른데요? 맞아요. 이거는 이제 다른 색깔의 보자기로 먼저 꽃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꽃을 만들어서 두 겹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딱 한 장으로만 해야 된다는 건 없고 뭐 이거 표현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두 장, 세 장도 할 수 있는 게 매력이죠. 아, 이렇게 두 장으로 해서 그런가 꽃이 네. 뭔가 더 풍성하고 네. 더 예쁜 것 같아요. 와, 그러면 네. 이번에 어머 이거 봐. 선생님, 네. 이거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거 붙인 거죠? 이 꽃은 어떻게 이걸 만들어요? 아니요, 한 장 만든 거예요. 보자기 한 장으로. 보자기 한 장으로 이걸 다 만들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보자기 아트예요. 와, 정말 아트네요, 네. 아트. 네. 와, 이걸 어떻게 한 장으로 만든 거지? 연말을 맞이해 특별한 전시 공간도 마련했는데요. 이것도 물론 전부 다 보자기로 만들었다는 거. 역시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더라고요. 이렇게 들어서 가세요. 와, 안녕. 안녕. 이거 뭘로 만든 트리 같아요? 보자기. 보자기? 이렇게 보자기로 만든 트리 본 적 있어요? 처음 봤지. 이렇게 보자기로 만든 트리 보니까 어때요? 보자기를 다 만들어서 더 예쁜 것 같아. 보자기를 통해 포용과 배려의 마음을 전달하는 보자기 아트 회원들. 덕분에 마음이 푸근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와, 선생님들 오늘 선생님들 덕분에 전시 정말 너무 잘 봤습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자, 그러면 혹시 선생님께서는 어떤 목표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 네, 보자기 아트가 좀 더 실용적이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요. 보자기 아트를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게 보일 수도 있고 매듭을 어떻게 짓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번 배워보시면은 실용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포장 방법이고요. 이걸 좀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이번엔 또 보자기 아트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막간 홍보 타임 드릴게요. 딱 10초 드립니다. 아, 저희가 이제 오늘 첫 전시회를 시작으로 이제 보자기 아트를 알리기 위해서 이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10초 딱 맞으셨어요. 와, 대단하신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 이 보자기 아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한번 시원하게 외쳐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보자기 아트 사랑해요. 보자기와 사랑에 빠진 이들 덕분에 새롭게 알게 된 보자기 아트의 신세계. 보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매력으로 또 어떤 작품을 만들어낼지 앞으로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야, 보자기 한 장이 이렇게 멋진 예술 작품으로 탄생할 줄 몰랐어요. 집에 보자기 보통 한두 장은 있는데 다시 한번 그 보자기를 다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종이 포장보다 무엇보다도 환경적이면서도 더 예술적인 느낌이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보자기의 특성상 종이와 달리 이 자유롭고 또 쉽게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한 장만으로도 정말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보자기 아트 활용에 센스 있는 선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네, 잘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백지연 리포터 소식 들어볼까요? 네, 이제 겨울방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번엔 또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가서 뭘 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신 분들께 제가 희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10월 충남 아산에 과학교육관이 새롭게 개관을 했는데요. 이곳에 가면 어려웠던 과학이 술술 풀리는 마법이 일어난답니다. 에이,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나는 자이로스코프 부는 회전 관성을 가지고 있어 방향을 바꾸려면 어떠한 변화에도 저항한다. 짐벌식... 안 되겠다. 방 너무 어려워. 포기. 안 돼. 포기하지 마. 하지만 과학은 너무 어려운걸.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진짜? 그럼 나만 믿고 따라와. 과학이 어려운 사람들 여기로 모여라. 지금부터 직접 만지고 느껴볼 수 있는 즐거운 과학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과학 요정을 따라 찾아간 곳은 충남 아산에 위치한 충청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과학에 대해 알 수 있다더니 입구부터 아인슈타인 박사님 아닌가요? 과학. 실린더. 삼각 플라스크. 안녕하세요. 혹시 박사님 과학자 맞으시죠? 과학자는 아니고요. 그러세요? 여기 오면은 과학을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어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과학교육원에는 유아과학관, 기초과학 1관, 2관, 생명지구 환경관, 첨단 과학관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었을 때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몸으로 직접 체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해놨습니다. 그러면 진짜 쉽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이곳에서 과학을 한번 정복해보겠습니다. 과학 부셔버리겠어. 얼른 가죠, 선생님. 네? 와우. 지난 10월 대전에 있던 충청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이 충남 아산에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5개의 과학체험관과 천체관측실, 전자현미경실 등 총 18개의 체험학습장을 갖추고 있다는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과학을 즐겨볼까요? 왁자지껄한 게 벌써부터 아이들 목소리가 막 들려요. 유아과학관 어떤 곳인가요? 이곳에서는 걸리버 몸속 여행이라고 해서 우리 인체 탐험을 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인체 탐험이요?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얼른 가요. 130cm 이하만 들어갈 수 있대요. 오케이. 안으로 들어가니 커다란 입이 저를 반겨줬습니다. 들어가세요. 와, 사람 입속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걸 알 수 있나요? 사람 얼굴에 있는 감각기관을 나타내는데요. 코, 귀, 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직접 들어가서 탐구하는 체험이라니 아이들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들어보고 무슨 소리인지 맞춰보는 건가 봐요. 재밌겠다. 자동차 변속 소리인가 봐요. 빵빵. 맞나? 우와, 여기도 예쁜 핑크색 터널이 있네. 들어가 봐야지. 나이 못 속이겠다. 먼저 갈래? 그래. 아니, 우리 몸속에 이런 터널이 뭐가 있을까? 아이고,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선생님, 제가 긴 터널을 지나서 왔어요. 이게 뭔가요? 이게 바로 우리 몸에 있는 대장이에요. 잠깐만. 대장이면 그러면 제가 이런 네. 말씀이세요? 그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똥입니다.
색다른 경험을 하셨네요. 네,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소화의 과정, 촉각 등 다양한 체험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설명하기 어려웠던 내용을 영상과 그림으로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어서 부모와 아이들에게 딱 맞는 교육 장소였습니다. 어머니, 아유, 귀여워라.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운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아, 쉬는 날이었는데. 가요, 엄마. 엄마한테 그래, 얼른 가. 아, 쉬는 날인데 주변에 올 데 없나 하고 찾아보다가 새로 개장했다고 해서 개원? 그러니까 새로 오픈했다고 해서 네. 찾아보고 왔어요. 아기가 너무 어려서 잘 못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많은 체험 요소들이 있어서 어린 아기한테도 좋은 것 같아요. 잘 즐기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아, 미래 네. 과학자로 키우실 건가요? 좋죠. 아, 과학자 최고죠. 아. 좋습니다. 원장님, 아, 아이들 정말 즐거워 보이는데요. 근데 지금 공부도 같이 되고 있는 거 맞죠? 당연하죠. 지금 과학이란 건 아이들한테 좀 어렵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오픈된 장소에서 아이들이 과학을 편히 할 수 있는 놀이문화로 같이 접목시키는 공간이어서 정말 좋습니다. 네, 잘 놀 줄 아는 아이들이 행복한 아이들이에요. 아, 그래요? 오. 최고입니다. 잘 놀아요, 진짜. 선생님, 아이들이랑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이번에는 기초과학과인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떤 걸 할 수 있어요? 네, 이곳 기초과학 1관에는요. 빛의 특성, 진동과 파동, 전기와 자기, 화학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 확실히 유아관을 벗어나니까 어려움이 시작을 했네요. 이제 좀 더 어려운 과학의 세계로 들어가는 건가요? 네, 하지만 걱정도 잠시. 힘, 빛, 진동 등 듣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한 과학을요. 직접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며 체험해보니 생각보다 이해가 쏙쏙 잘 되더라고요. 네, 그렇겠네요. 아, 오케이. 알았다, 알았다. 가운동량 보존의 법칙. 저는 김연아 선수의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김연아 선수를 이을 대한민국 최고의 피겨스케이팅 선수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원운동을 하는 물체의 가운동량은 일정하다는 가운동량 보존의 법칙.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회전할 때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가 바로 이 법칙에 숨겨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 돼, 안 돼. 대한민국 모든 피겨스케이팅 선수들 존경합니다. 아, 어지러워. 도도도도도. 여보세요. 아, 나 지금 버스 타고 이제 가고 있다. 와, 여러분 버스에서는 손잡이를 꼭 잡으세요. 관성 법칙. 예, 지원 씨 혹시 소리를 눈으로 보신 적 있나요? 소리를 선생님, 아니 제가 무슨 뭐 신도 아니고 소리를 눈으로 어떻게 봅니까? 아이. 아, 여기는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체험물이 있습니다. 무슨 기계야? 우와, 우와. 여기 투명한 유리관 속에 있는 스타이로폼 공이 소리의 크기 그리고 높낮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소리를 키워봤는데요. 우와, 진짜 소리가 눈에 보이는 거네요. 네, 정말 신기하죠. 소리의 진동수에 따라서 모양이 막 변하는 거 마치 예술 작품 같기도 하고요. 선생님 진짜 너무너무 신기해요. 제가 과학에 점점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다행이네요. 네. 과학자 될까요, 저? 네. 이어서 세 번째로 향한 곳은 생명과 지구 환경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체험관이었는데요. 네. 마치 우주에 온 것 같았습니다. 이야, 이것도 정말 기대되는데요. 선생님, 그거 모르셨죠? 제가 어렸을 때 꿈이요. 천문학자였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그 꿈은 못 이루셨지만 한번 행성으로 가볼까요? 행성으로요? 오, 네. 어떡해요? 이쪽으로요? 아니, 이걸로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다고요? 예, 우리가 실제 행성을 갈 수는 없지만 각 행성마다 중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 행성에서의 몸무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이 달나라 여행부터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달나라에 가면은 저 8kg밖에 안 된대요, 달에서. 목성, 와, 130kg. 그 다음에 태양에서는 몇 킬로그램이려나? 1400kg. 오. 저는 평생 태양은 방문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야죠. 레이디 프라이버시 몰라요? 저는 평생 달나라에 살래요.
저도 달나라 여행 가고 싶어지는데요. 아, 그러니까요. 아주 욕심나는 행성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편하게 누워서 즐길 수 있는 별자리 관측과 태양계 행성의 운동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까지 뿐만 아니라 천체 관측실도 갖추고 있어서 실제로 별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이야, 없는 게 없네요. 아이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교육 장소군요. 맞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체험관은 바로 첨단 융합과학관. 이름부터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홀로그램, 생체 인식 기술 등 앞으로 우리 생활에 유용하게 쓰일 첨단 과학을 미리 체험해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과학이라서 체험이 마냥 어렵지만은 않겠어요? 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더라고요. 여기 가족분들은 아니 온 가족이 웃음꽃이 폈어요. 우리 친구 재밌었어요? 과학이라는 단어 알아요? 네. 알아요? 과학이 뭐예요? 어떤 거 같아요? 신비로운 거 같아요. 신비로운 거. 와. 몇 학년이에요? 7살이요. 7살이에요? 어머 세상에. 아니 아버님, 7살 어린이가 과학이 뭐냐 했더니 신비로운 거. 어떻게 이렇게 교육을 잘하셨어요? 아, 예, 요새 뭐 과학 학습 만화라든가 그런 거 흥미 붙이더니 예, 좀 요새 많이 좀 재미있어 하고 좀, 예, 좀 연구하고 싶어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체험할 거리도 많고 애기가 또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아서 잘 온 것 같습니다. 첨단 과학하면 또 로봇이 빠질 수 없죠. 첨단 융합과학관을 방문해준 관람객들에게 바치는 로봇 댄서들의 칼군무 공연 잠시 감상해볼까요? 어, 아주 푹 빠지셨는데요? 네, 우리의 과학 기술이 언제 이렇게 발전했나 싶어서 세상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똘똘해 보이는 학생들이 와 있는데 오늘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 여기 그 자원봉사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좋은 과학관 이런 걸 미리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보게 됐어요. 저는 바이오공학 쪽에 꿈이 있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친구도 혹시 뭐 과학이나 공학 쪽에 꿈이 있어요? 네, 저는 여기 이쪽에는 로봇과 같이 저 로봇과학에 관심이 가져가서 로봇과학자 하려고 이쪽에 왔어요. 학교에서 로봇 동아리 활동하면서 이렇게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둘러보니까 참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과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과학에 꿈이 있으신 분들? 놀러오세요. 그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싫어하고 멀리했던 과학. 하지만 오늘 체험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과학은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아직도 과학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충남교육청 과학교육원 강추입니다. 과학요정아, 너무너무 재밌었어. 어때? 아직도 과학이 어렵니? 아니, 과학은 정말 쉽고 즐겁고 대단해. 충남교육청 과학교육원으로 놀러오세요. 네, 잘 봤습니다. 이야, 우리가 보통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 과학을 이렇게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니 참 놀라운데 저도 기회가 된다면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제가 궁금해서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네. 학창시절에 사실 과학을 정말 좋아했는데 어려운 거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곳에 가서 막 재미있게 놀다 보니까 어느새 저절로 공부가 돼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모든 체험들이 모두 무료라는 사실. 여러분 꼭 아이들 데리고 가셔서 알찬 겨울방학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 소식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